네, 안녕하세요. 앞서 인사드렸던 옹비메디텍 학술 마케팅 부서 한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 옹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옹비나 주제는 GMP 프로덕트 for 진행 셀 테라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셀 테라피에 사용될 수 있는 GMP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테크안에서 출시되고 있는 GMP 프로덕트는 프로테인, 프로닷, 그리고 스몰 몰레큘, 메디아, 그리고 이제 셀 액티베이션과 익스펜전에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즈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들이 어떤 셀 컬처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MP 프로테인입니다. GMP 프로테인은 ISO, 미국 약전, 유럽 약전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만든 알료 프로테인을 말합니다. 많은 브랜드에서 GMP 프로테인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R&D 제품들은 타 브랜드에 비해서 더 많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들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수하는 가이드라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수준의 품질을 일관성 있게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타 브랜드에 비해 가장 많은 종류의 GMP 프로테인을 출시함으로써 셀 컬처에 필요한 다양한 그로스 팩터를 모두 GMP 프로테인으로 세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GMP 프로테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정한 액티비티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R&D GMP 프로테인은 랏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적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MP 프로테인을 고르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 적으로 제품 공급이 가능하냐 일 건데요. R&D 제품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실제 R&D 시스템즈에서 지은 GMP 퍼실리티 사진인데요. 미니애폴리스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GMP 공장 설립을 위해서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61,000평방미터에 달하는 GMP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큰 특징들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수하는 가이드라인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IS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를 말하는데요. 무역을 통해서 교환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국제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조직이 바로 ISO입니다. ISO 9001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곧 제품의 서비스와 품질에 직결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ISO 13485는 일반 제품이 아니라 의료기기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SO 9001과는 비슷하지만 의료기기에 좀더 적합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MP 프로테인은 이렇게 두 개의 ISO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하이 퀄리티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가이드라인은 미국 약전 USP에 대한 내용인데요. USP는 미국 약전으로서 높은 품질의 의약품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을 정하는 기구입니다. 품질 보장을 위한 기술이나 실험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곳인데요. 그중에 R&D GMP 프로테인은 USP 챕터 1043하고 92, 7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1043은 셀, 진, 티슈, 엔지니어링 프로덕트에 사용되는 엔실러리에 관한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92는 세포 치료제 제조에 사용되는 그로스 팩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은 무균 실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GMP 프로테인들은 1043 또는 92 중에 하나의 가이드라인만 준수하고 있는데 비해 R&D GMP 프로테인은 두개 모두를 준수함으로써 세포 치료제에 더 적합한 퀄리티로 제작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된 R&D GMP 프로테인은 결국 선생님들이 제작하시는 세포 치료제 품질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규제 관련 문서 제출 절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D GMP 프로테인의 두 번째 특징은 시장에 출시된 GMP 프로테인 중에 가장 많은 종류의 프로테인을 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는
R&D 시스템즈와 타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GMP 프로틴의 종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타사에서는 20개 미만의 GMP 프로틴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R&D 시스템즈에서는 무려 34개 제품이 출시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리스트들이 실제 R&D에서 출시되고 있는 GMP 프로틴 리스트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제품들은 R&D에서만 출시되고 있는 GMP 프로테인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R&D에서만 출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줄기세포 컬처에 사용되는 사이토카인들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계속 알료 제품만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R&D GMP 프로테인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GMP 프로테인이 출시됐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크로스팩터를 GMP로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GMP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RAS이 바뀌었을 때 액티비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텐데요. 이 그래프는 R&D GMP 프로테인 EGF하고 Wnt3a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액티비티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RAS이 달라짐과는 상관없이 늘 동일한 액티비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통해서 R&D GMP 프로테인이 셀 테라피에 적합한 GMP 프로덕트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GMP 프로테인을 실제로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서류들이 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COA 내용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프로테인의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위에 나와 있고요. 뭐 소스라든지 엔터미널이라든지 키로달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 물론이고요. 밑에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알류 프로테인은 나와 있지 않지만 GMP 프로테인의 COA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포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이나 완제 의약품의 기준 또는 시험 방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각각을 확인을 했었고요. 원료에 대한 이러한 시험 결과는 곧 완제 의약품에 대한 시험 결과에 대해서 변수 하나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큰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GMP 프로테인이 아니라 알료 그레이드의 제품을 사용을 하셨다면 이런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메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또 만드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기에 들인 노동이라든지 시약의 돈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GMP 프로테인을 사용을 하심으로써 절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이제 GMP 프로테인의 COA에 제공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윗부분에서 R&D 시스템즈에서 GMP 프로테인의 제작을 위해서 준수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품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제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GMP 프로테인이 만들어진 애니멀 프리 컨디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GMP 프로테인이 제어된 환경 내에서 만들어졌음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옹비메디텍은 말씀드린 제품 이외에도 위 브랜드 제품들의 구매 및 학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유익한 지식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